안녕하세요. 공쌤 기타의 공쌤입니다. 이번 강의는 영화 세시봉에 삽입되었던 백일몽이라는 곡입니다. 원래는 미국 민요 할아버지의 날린 시계인데요. 옛날에 번안되었던 곡이에요. 어렵지 않은 곡이니까요. 충분히 연습하면서 자기 곡으로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드입니다. G코드예요. 6번 줄 3프렛, 5번 줄 2프렛, 그리고 1번 줄에 3프렛 전부 다 개방현이요. 나머지는 다음으로 E마이너 코드요. 5번 줄과 4번 줄 2번 프렛, 그리고 나머지는 개방현. 다음으로 A마이너 코드네요. E마이너 코드의 손모양에서 하나씩 내려가고 1번 손가락으로 2번 줄에 1프렛 눌러주시면 돼요. 6번 줄은 뮤트입니다. 다음으로 A마이너 슬래시 G라는 코드가 나오는데요. A마이너 폼에서 4번 손가락 이용해서 6번 줄에 3프렛 눌러주시면 돼요. 어려우신 분들은 A마이너에서 3번 손가락 떼어 3번 손가락으로 6번 줄 눌러주셔도 돼요. 아니면은 이것도 어려우시다 하는 분들은 그냥 A마이너 잡고 진행하세요. 다음으로 D7입니다. 6번 줄, 5번 줄, 뮤트 해주시고요. 4번 줄은 개방현, 3번 줄 2프렛, 2번 줄 1프렛, 1번 줄 2프렛. 다음으로 C코드. 6번 줄 뮤트, 5번 줄 3프렛, 4번 줄 2프렛, 그리고 2번 줄에 1프렛. 다음으로 C/G죠. 여기서 3번 손가락 6번 줄로 올라가시고 4번 손가락으로 5번 줄 3프렛 눌러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리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는 한마디에 코드가 주로 두 개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박자씩 박자를 쪼개주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는 근데 4분음표와 8분음표 두 개 이 패턴으로 진행을 해요. 스트로크로는 다운, 다운, 업. 한마디 진행하면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그 다음 2분음표 나오는데요. 2분음표 치신 후에 멈추지 마시고 헛손질을 해주세요. 1 and 2 and 3 and 4 and 그것만 주의하시면서 연주하시면 금방 자기 걸로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천천히 진행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송폼은 아래와 같아요. 송폼 잘 참고하시고요. 처음부터 8마디씩 끊어서 진행해 볼게요. 처음에 4마디는 인트로가 나와요. 인트로 진행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3, 4 G E마이너 그다음 A마이너 D7 가죠. G 갔다가 E마이너 그다음 A마이너 갔다가 D7 and 4 and 헛손질 주의해 주세요. 다음으로 A파트 8마디예요. 코드 진행이 약간 바뀌네요. 뒤에서 D7 나오는 거 유념해 주세요. 진행 보여드릴게요. 3, 4 봄날의 꿈처럼 다가온 그대여 원할 줄 알았네. 3 and 4 and 마찬가지 진행이죠. 다음으로 B파트 8마디 진행 보여드릴게요. G에서 E마이너 또 G에서 D7 진행 유사하게 나오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주의해 주세요. 진행 보여드릴게요. 3, 4 다음 A마이너 D7 가죠. 언제나 표였어요. E마이너 갔다가 C G에서 D7 G 3 and 4 and 마지막 C파트 진행 보여드릴건데요. 4분음표가 나와요. 그런데 4분음표 위에 점이 찍혀있는게 보이시죠? 바로 스타카토를 이야기하는데요. 음을 끊어주는걸 나타냅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오른손으로 잡아주셔도 스타카토가 되고요. 왼손으로 힘을 빼고 살짝 줄을 대주셔도 돼요. 취사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8마디 진행 보여드릴게요.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그 다음 리듬 나와요.
살아가오 영원히 살아가 G C 슬래시 G G 코드 진행도 쉽고요. 굉장히 서정적인 노래이기 때문에 조금만 연습하시면 초보분들도 금방 자기 걸로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열심히 연습하셔서 노래도 부르시면서 이 노래 한번 연주해보시면 즐거운 시간들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나 그렇지만 기타는 사랑입니다. 항상 열심히 연습하시고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혹은 저희 카페에 혹은 신청곡 있으시면 마찬가지로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날들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쌤 기타의 공쌤이었습니다. 사랑은 한순간의 꿈.